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민트골뱅이칸.kr mint@khan.kr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연예는 바카스다. 금요 예능의 최강자. 연예는 바카스다. 김문성. 황경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가 이게 좀 거의 뭐 폐지되는 분위기에서 다시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죠? 오프닝부터 이제 오늘도 버벅대신 네. 네, 전매특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좀 특별한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능 선배의 탈퇴 이후 그렇죠. 좀 게스트 돌려막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결론을 났죠. 우리 둘이는 안 된다. 그렇죠. 이게 많은 뭐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둘이 케미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 생각은 전혀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갈수록 더욱더 힘들어지 은근 선배의 고충을 네, 좀 알 수 있는 시간들인데 아무튼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이제 이런 청취자분들이 저희 방송에 원하는 게 뭘까. 사실은 차장하고 저하고 노가리 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벌써 지금 3주째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제 이맘때쯤이면은 뭔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그렇죠. 그 대중문화와 관련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인물의 네. 투입이 필요하다. 네. 또 그런 주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네. 모셨습니다. 차장님 모십니까? 일주일간의 삼고 초려 끝에 네. 모셨습니다. 시간이 없는 걸 끝까지 제가 물고 늘어져서 제가 모셨습니다. 대중문화의 부여에서 버벅대네. 영화 전담 네. 영화 전문기자를 제가 한번 모셨습니다. 5년 동안 영화를 전담하고 계시는 대중문화부의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혜인 기자를 모셨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6개월 동안 영화한 대중문화부 이혜인 기자입니다. 네. 6년 아니고? 6개월이죠. 들어온 것도 5년이 안 되는데 지금. 영화를 5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언제 입사했습니까? 전 2011년. 일단 네. 이혜인 기자 이제 나오셨으니까 이제 좀 잘 모르는 분들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그렇죠. 것 같으니까 좀 소개를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하수다의 긴급 수혈된 에이스 이혜인 기자입니다. 준비했네요. 뭔가 준비했어요. 네. 네, 저는 뭐 네. 영화를 맡은 지 6개월 정도 됐고 그 이전에 뭐 이것저것 부서를 돌아다니다가 어느 부서 했습니까? 뭐 맨 처음에 요즘 피노키오에 나오는 사회부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시청에서 박원순 시장님도 보고 이래저래 돌아다니다 작년에 대중문화 부서에 처음 와서 이제 영화를 맡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예인 기자 같은 경우가 사실 많은 분들이 저와 이제 방경 선배의 관계가 뭔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 영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인 기자가 이 방경 선배의 적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네, 저는 거의 마구리고요. 마구리에 가라 약간 야매 느낌이고 거의 은경 선배는 많은 취재원이나 이런 취재 노하우나 연락처 같은 것을 수혈받았던 정식으로 인수인계를 받은 기자가 이제 이인 기자. 난 니한테 주는 줄 알았으니까 아니야? 저는 뭐 거의 마구리. 알아,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영화 저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 나도 내 입도 내 코가 석자야. 그래가지고 뭔가 오랜 시간 공들여서 이제 또 이렇게 넘겨준 이런 영화 기자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좀 활약. 혹시 뭐 차장 저 이인 기자도 궁금한 거 좀 없으신가요? 뭐 최근에 뭐 눈에 띄는 기사를 많이 썼죠. 며칠 전에도 또 하나 썼습니다. 니마크강을 건너지 마오. 아, 네. 독보적인 기사를 썼습니다. 같은 제목도 네. 차장이 굉장히 좀 저렴해 보이네요. 니마 그곳을 건너지 마오. 니마 가지 마. 뭐 그런 거요. 네. 아,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뭐 네. 무슨 기사 무슨 기사 있나요? 네. 아, 저는 이제 네. 이행 기자를 본 지가 이제 5년 됐습니까? 5년 안 됐습니다. 지금 입사가 5년이 안 됐는데. 입사 5년 안 됐고 제가 네. 대중문화부 그 이쪽 맡으면서. 네. 말을 섞기 시작한 지는 1년?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죠? 그죠. 그 전까지는 네. 말씀이 없었죠. 그 전까지 네. 말 한 번도 섞어본 적이 없어요. 회사 사람과 말을 섞지 않으셨죠? 네. 네. 절대 네. 섞지 않았어요. 왜 섞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네. 되게 궁금합니다. 아, 바쁘니까. 왜 이런 인격을 가지고 왜 그동안 말 없는 것과 말을 섞지 않으셨나요? 바빠서 그렇습니다. 네. 저는 되게 그렇죠? 젠틀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 회사분들의 공통적인 이게 이행 기자를 통해서도 다시 증명되는데 입을
이렇게 말씀 안 하고 있을 때 가장 멋있다 이런 표현을 들으시는. 저는 박 귀자 선생의 얘기고 네. 이제 앞으로는 우리 네. 박 귀자 선생의 얘기는 하지 맙시다. 아니 근데 그게 박경 선배 의견이 아니라 제 의견도 그렇고 이혜인 기자 의견도 앞으로 박 귀자 얘기 하지 마. 하지 마란 말이야. 아니고 저희 둘이 의견이다. 우리 저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아니 니마 이거 하시더니 왜 안 물어보세요. 마무리는 저 해줘.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어떤 기사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냥 뭐 흔한 리뷰 기사였는데 이제 네. 제가 기사를 쓰면 김문석 차장이 와가지고 아, 아 오늘도 기사를 잘 봤다 이러면서 아, 리뷰를 해주시나요? 네 과잉 반응을 보여주셔서 2만 명 읽었다 오늘 네 기사 2만 명 읽었다 심지어 그러시죠. 그 영화 소개짜리 되게 짧게 쓰는 거 뭐 한 200자 400자 되는 기사도 네. 아 이런 기사는 니만 쓸 수 있다 이러면서 하셔가지고 아, 후배들에게 힘을 주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처럼 가끔씩 보면 되게 좋은 선배예요. 매일 보고 있는 하경 기자는 죽을 맛이고 그러니까 저번 주에 나온 염윤아 아나운서나 이혜인 기자처럼 가끔씩 보는 분들한테는 참 나이스한 분이에요. 김 차장께서. 근데 붙어 있으면은 좀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박수다 이렇게 좁은 부스. 저는 이렇게 8층에 이런 데가 있는지도 처음 예전에 알았었는데 이혜인 기자 여기 처음 오시니까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아 녹음실에 들어왔더니 네. 그 녹음실 금지어가 써 있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들어오자마자 저도 처음 봤어요 오늘. 누구냐 이런 걸 쓰고 누가 이런 말을 씁니까? 이런 말 쓰는 사람 없잖아. 그이 저 음좀 인재 이런 걸 하지 않아. 음좀 인재 뭐 이런 걸 쓰지 말고 저희 약간 좀 룰을 정해가지고 이런 단어를 쓰면 어떻게 하면 뭐 좀 페널티 꿀밤이라 단어 때리기. 아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제가 많이 때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앞으로 우리가 좀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아무래도 네. 그 많이 이제 그렇죠. 이 경향신문 팟캐스트를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또 이제 비전문 방송인들이 이게 폭증하다 보니까 기본 없는 방송인들이 난립하는 이런 상황에서 아마 이제 이 욱장께서 약간 보다 못해 약간 룰을 정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이런 거 좀 잘 지켜서 고품격 방송으로 좀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새해에는 우리는 좀 프로페셔널 올해부터 하죠. 뭘 새해 아, 그렇죠. 3주 남았는데 3주 동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오늘 전문가를 좀 모셨으니까 네. 전문적 식견을 좀 들어보고 우리가 좀 더 고품격 방송으로 방송을 지향하는 그렇죠. 느낌에서 오늘 네. 이행 기자한테 권 기자 네. 크고요. 우린 절대 한마디도 안 하고 저희는 거의 야매에 막 허접하기 때문에 이행 기자한테 좋은 네. 식견을 이행 기자한테 우리 좀 적극적으로 질문도 좀 하고 네, 영화에 대해서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저희 이제 고정 순서가 있는데 네. 댓글 소개 좀 이혜인 기자의 낭낭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아니, 아니요. 그럼 안 돼요. 왜냐하면 안 좋은 내용도 있기 때문에 살려보겠습니다. 일단 아, 그 댓글. 예, 작년에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낙스채널에 이제 염윤아 아나운서 출연하셔가지고 이제 많이 활약해 주셨는데 일단은 박 기자님의 그 피드백부터 좀 해드릴게요. 예, 박경 선배께서 이거 들어보셨대요. 제주도 가는 저번 주 주말에 이 외교부 통일부 출입 기자들끼리 제주도에 워크숍을 갔대요. 그래서 너무 싫어 이렇게 하시면서 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거 떴는데요. 그랬더니 비행기 그 이륙 전에 이번에 그 대한항공 부사장이 그 백을 시켰던 그 정도 위치에서 다운을 받으셨대요. 들었는데 역시 염하나는 방송입니다. 아 그렇죠. 역시 방송물 먹는 사람은 다르다. 다르다. 역시 허접한 그렇죠. 너의 목소리와는 좀 차별되더라. 박귀자하고는 좀 틀리죠.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댓글을 좀 읽어드리면요. 나락꼬라지님이 말씀하셨는데 염하나 나오니까 방송이 활기차지네. 게스트 하나 나오니까 이렇게 활기찬 방송이 되는데 앞으로 게스트 섭외할 때는 이런 활기찬 분들로만 하시길. 염하나 화이팅. 화이팅 염하나. 염하나 혹시 그좀 방송 그 어땠나요? 이외 방송 이제 그 네. FTV에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염하나가 지금 그 대박 쳤다. 아니 무슨 근거로 저렇게 저희 지금 869인데 무슨 대박을 쳐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다. 아 생각하시게. 그 지금 난리 났습니다 FTV에서. 왜요? 염하나 혹시 뺏기는 게 아니냐. 저희한테. 경향신문에. 네. 그렇죠.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그래 저보고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뭐라고요? 그 FTV에서 팟캐스트를 새로하게 만드는데. 아 만드는데요? 네. 만드는데 저보고 좀. 저 그럼 저희 이정료 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출이야? 이정료 없이. 아니 이게 트레이드죠 트레이드. 제가 저희가 여만을 받고 지금 차장한테 드리면 되겠네요. 거기가 너무 출혈이 큰데요. 아니 나오자마자 지금 톡스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러려고 얘를 모신 게 아닌데. 참고초려한 게 아닌데 그죠? 참고초려한 약간 제갈공명에 칼을 맞는 이런 그런 심정이시겠네요. 다음 댓글 좀 소개해드릴게요. 시골사나이님
박하수다 또 김 차장 공식 안티 분이신데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또 댓글이 47위에서 언급됐듯이 김 차장이 왜 동명수들에게 기생이라고 불리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네요. 본인이 뭔가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여기저기 기생하려고만 하는 게 안쓰럽네요. 아 이거 저 좀 더 안쓰럽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예능의 트렌드가 기생입니다. 기생입니까? 네. 지금까지 박은경 하경원 기자님의 고통이 방송에 그대로 묻어나오는데 본인은 알고 저러는지 모르고 저러는지 김 차장님 꼭 선수로 뛰어야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이제 내려놓을 때 되지 않았나요? 46타수 1안타 기억 못하십니까? 타율 2푼 1리. 네, 2푼 1리죠.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걸로 만족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중용하세요. 뒤에서 조용히 돕는 듬직한 도움 주신 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대중문화 전문가이신 우리 네. 갑자기 이름 생각했네. 지금 당황해가지고 후배 이름도 5년 봤다는 후배를 지금 이혜인 기자가 듣기로 이 댓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악플이 굉장히 적나라하네요. 이런 개그도 예. 생각해봤어요. 뭐 뭐요? 차장은 미생이 아니라 기생. 어, 혜인아 화이팅.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한 2, 3주 전에 미생을 다뤘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지금 이혜인 기자가 하고 있는 아 맞나요? 고배들의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은가 봐요. 우리 앞으로 어, 대전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이혜인 선수를 이제 네. 고정으로 좀 모셔서 네. 좀 한번 아 일단 이거는 일단 또 데스크가 따로 있으니까 일단 저희 일회성이지만 고정으로 하려면 또 데스크 허락을 맡아야죠. 아무튼 데스크 나야. 아니 대명 국장하고 어떻게 맡게 가능합니까? 어, 갑자기 저희 부장이 아, 되신 아, 거네. 아, 지금도 지금 차장이면서 댓글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키오사나인 댓글에 약간 정신 나가신 것 같고요. 두따라비님이 또 남겨주셨어요. 염하나 역시 프로네요. 자주 자주 나와주세요. 두 사람만으로는 안 돼요. 염하나 어떻게 좀 자주 나갈 수 있는 그분 아마 염하나 그 회사 사장님이 아니실까? 두따라비님이요? 네. 아 그분이 딸이 두 분이세요, 사장님?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미나 미니 아빠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염하나 아나운서님 고정 부탁드립니다. 남성분 두 분이시면 너무 썰렁하오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에피소드 중간 이계인 선생님 전화 연결 너무 좋았습니다.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하는 분들이 많으니 꼭 좋은 방송으로 나와주세요. 저 냄새나 저거 FTV. 아, 그 직원분들이 남기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 근데 염하나 선수 나오면 좋으신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되게 아끼시잖아요. 되게. 아니 너무 자주 나오면 또 염하나한테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 약간 정엽 씨가 예전에 가수 정엽 씨가 별로 안 유명할 때 제 동기 중에 이현우 기자라고 지금 이제 퍼스트룩 잡지에 간 친구가 있는데 정엽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나만의 정엽인 거죠. 나띵베러 이거 부를 때 정엽이 되게 좋았대요. 근데 왜 좋았냐 그랬더니 아무도 모르니까 나만의 정엽이니까 좋아한다고 그러시는데 너무 많이 이제 정엽을 좋아하니까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나 말고도 많이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약간 차장도 그런 느낌 아닌가요? 나만의 염하나가 돼야 되는데 나만의 염하나 모두의 염하나가 될 바에는 좋아하지 않겠다. 어 그렇죠. 아. 모든 이의 연인은 필요 없다. 그런 겁니다. 저는. 일단 저번 주에 욱장과 그냥 신경전이 좀 끝나고 보니까 여만 같이 커피 드시러 왔는데 마감도 안 하시고 왜 마감 시간에 뭐 하셨습니까? 가서. 내가 여만한테 욱장한테 뺏길 수 없다. 네. 그래서 내가 가서 감시를 좀 해줘야겠다. 아, 옆에서 막 욱장이 예, 막 신분을 또 드러내면 막 카트 하시고. 예, 카트 하죠. 바로. 아, 매니저 역할을 하셨네요. 그 여만한 바쁜 척하면서 빨리 가야 되겠다. 빨리 가라. 아 보내고. 어, 빨리 보내. 10분 아, 만에 빨리 보내. 일정 없는 여만을 막 제품 먹고 보내고. 보냈어. 아, 알겠습니다. 아무튼. 맑고 밝은 사이라는 두 분의 사이 그렇습니다. 어떤 관계인지 사실 이제 여만한테 사실 좀 제가 보기엔 좀 네. 식상해. 아 그래요? 지금 이혜인 선수가 지금 신선하고 나오니까 이혜인 선수를 한번 새끼 키워서 이혜인 알겠습니다. 오늘 뭐 그러면 일단은 뭐 전화는 좀 전화는 나중에 좀 받으세요. 전화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지금 녹음 중이라서 네. 이런 게 다 악플을 불러오는 진짜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시골 사장님이 딱 예리하게 모니터를 하시다가 걸렸구나 요 콘택 600 그런 아 요즘 요번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있는데 어떻게 또 그러니까 약간 전화 오면 약간 좀 재밌게 살릴 수 있잖아요 이런 거 근데 전혀 아, 그런 거 없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전화 연결 하든지 한다든가 뭐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그냥 아. 정석대로 받고 얼굴만 빨개지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다음부터 한번 좀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뭐 이혜인 기자 이제 모셨으니까 또 이제 뭔가 이제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이제 12월도 이제 두구두구 초순이 지났고 두구두구 주제는 뭡니까? 연말 볼만한 영화. 아 연말 볼만한 영화. 예. 아 그래서 전문가이신 이혜인 기자를 모셨죠. 제가 이제 영화 얘기를 좀 저도 이제 얼마 전부터 강제로 영화 담당이
반은 거의 마구리로 됐기 때문에. 난 사실 오늘 이해인 기자 언제 뭐 스프라이트야 뭐야 나한테 가르쳐주지도 않고. 아 이게 이제 저 되게 좀 이유가 아주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항상 게스트 오면 소개를 미리 고민을 안 해요. 왜냐하면 누가 온지 알면 굉장히 그 게스트에 관련한 이상한 얘기들을 자꾸 준비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해야 좀 프레시하고 당황하는 반응 같은 게 오히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짜온 거는 거의 재미없고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어 누구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행 기자 아까 이렇게 막 김찬영 인사도 나누고 했지만 이행 기자도 비밀을 지켜줬어요. 그래서 아니 아까 정수리에서 만나가지고 정수리에서 얘기했나요? 물뜨다가 제가 오늘 가는데 그러니까 만나 왜 나한테 말이 없었지? 성대모사가 아, 성대모사 잘하고 아, 서프라이즈야. 알아 보니까 확실히 박 기자보다 낫습니다. 아, 여기는 올드합니다. 제가 어찌 감히 신선한 피 지금 자꾸 또 이간질을 또 시작하시네요. 일단 뭐 주제에 들어가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일단 그러면 이행 기자가 생각하기에는 12월이 좀 극장가나 이런 데서 좀 왜 중요한지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지난번에 기사 쓰면서도 보니까 이제 12월이 그 여름 성수기에 비해서도 그 관객 수가 훨씬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아, 뭐 외화나 한국 영화나 다 12월에 나오는데 그래서 볼 게 많죠. 그리고 이제 지난 여름에 뭐 명량하고 이런 영화들 대작들이 다 나와서 그쵸. 한판 붙은 것처럼 이제 이번 달에도 이제 대형 배급사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네 이제 대표작을 내놓으면서 한판 붙는 그런 모양새가. 그럼 좀 것으로. 대표적으로 좀 어떨까요? 12월 하면 지금 기대할 만한 영화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한 다섯 편 정도를 꼽아왔는데 외화로는 엑소더스하고 호빗 편이 있고 이제 한국 영화는 뭐였더라 국제시장 여기 저희 보셔 가셨죠. 국제시장 상의원 기술자들 이렇게 세 편이 대형 영화로 많이 그걸 보셨죠. 중심으로 일단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 네. 일단 김 차장님께 좀 말씀을 좀 딴짓하지 마시고요. 좀 개인 정보는 좀 끝나고 보시고요. 일단은 아니 내가 전화하라고 연락하다가 고 내가 수가적으로 아니 좀 왜 녹음 시간 중에 지금 개인 정보를 보십니까? 그러면은 아니 근데 차장이 사실은 이게 현장을 자꾸 나가실 때는 영화 시사를 많이 보셨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올 여름 뭐 명량 해무 해적 다 보셨잖아요. 다 봤죠. 근데 부쩍 영화 관람 횟수가 줄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까 이제 이행 기자 소개했던 영화 중에서 좀 보셨어요? 국제 보실거나 아니면 기대되는 작품 있으세요? 제가 또 하나 외환 하나 SK 카드 VIP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 전화 왔습니다. 뭐 다음 주 금요일에 국제시장 무료로 시사회 있다고. 광고하시는 VIP들을 꼭 좀 참석해달라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하필이면 또 강변이라서 제가 갈 수 없어. 그럼 제가 가장 기대되는 영화는 아무래도 국제시장 아니겠습니까? 아 국제시장. 국제시장이 제가 보니까 제일 재밌을 것 같아. 사실은 이 국제시장이 뭐 그다지 제가 보니 큰 뭐 스토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죠. 뭐 큰 아버지 스토리죠, 그냥 우리 세대 아버지 이혜인 기자의 할아버지 스토리. 아, 저희 아버지 세대.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54년생이시니까. 아 그래?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더 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죠, 뭐. 그럼 간단하게 좀 이혜인 기자가 좀 이 국제시장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이게 국제시장은 뭐 영화 해운대 만든 윤재균 감독님 만든 영화인데 CJ에서 올해 연말에 이제 1,000만을 노리고 CJ에서 이미 이제 명량을 한번 해먹었죠. 네. 그렇죠. 크게 한번 해먹었는데 또 연말 밖으로 또 싹싹 비벼 먹기 위한 좀 영화이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나오기 전부터 워낙 영화가 잘 나왔다, 뭐 시나리오를 읽고 뭐 눈물을 흘렸다 이런 분들이 워낙 많아서 뭐 쇼박스나 뉴 같은 이런 대형 배급사들이 국제시장하고 개봉을 같이 안 하려고 뭐 다음 달로 미루고 이런 일까지 있을 정도로 되게 기대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2주 전에 이걸 시사회 가서 봤는데 사실 제가 이런 스타일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딱 중년 관객 노리고 막 울어라 웃어라 이렇게 알려주는 영화도 있잖아요. 근데 저도 보고 어느새 저도 모르게 울고 있었던. 아 진짜 눈물 흘렸습니까? 네. 진짜로? 네네. 이야. 아, 보니까 이게 안 울 수가 없어요. 저도 봤는데. 아 그래? 아 선배 보셨죠? 네, 저도 일반 시사 통해서 봤는데 저는 또 어제 또 윤지은 감독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영화 관련해서 좀 다양한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줄거리를 대충 말씀드리면 이 덕수란 인물, 황정민 씨가 연기하는 덕수란 인물이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그 주요 사건들을 관통하면서 살죠. 그래서 이제 뭐 6.25 전쟁의 그 일사후퇴 때 흥남부두 철수 장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파독
광부로 파동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월남전도 갔다 오고 월남전도 가고 그 다음에 이산가족 찾기를 통해서 이제 막내도 찾고 뭐 이런 이제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지금 이 각 세대나 가정 중에서 이런 할아버지나 뭐 아버지 세대 아니면 뭐 삼촌 고모 아니면 뭐 고모 할아버지 이런 분들 중에서 이런 사연이 안 걸리는 집안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맞아요, 맞아요. 진짜 촘촘하게 진짜 그물을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뭐 웬만한 사연 있는 분들은 다 걸립니다. 거기 걸려들고 나름의 그런 에피소드가 다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리고 울음 포인트가 다 있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거의 이 영화에서 진짜 선량한 관객들은 네 번을 거의 울게 되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흥란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미 네. 눈물이. 그때부터? 네, 파도 가서 또 이제 둘이 사랑하는 장면 보면서도 그러고 올남전 가서도 또 애가 불쌍해서 그러고 마지막에 또 이제 이사가족 찾으면서 네. 동생 찾으면서 그런 느낌이 야.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김윤진 씨가 이제 저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좀 영민하고 똑똑한 기획이다 이거는. 맞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자는 좀 보고. 그러니까 울긴 울었지만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나는 눈물이니까 이 얘기자 평가하기에는 좀 이 국제시장의 좀 완성도 영화적인 뭐 이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네. 보면은 방금 하경원 선배가 얘기를 한 것처럼 뭐 흥남부두에서 이제 피난 가는 거라거나 그런 한국 현대사 사건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울음 포인트를 많이 줄여다 보니까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좀 인위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 영화 본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안 좋게 평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도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안 걸리는 포인트가 없으니까 그죠. 예를 들어 네. 저희 아버지도 장남이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이 얘기자는 관련된 에피소드 있나요? 지금? 관련된 거. 근데 일단 그 흥남부두에서 끝순이가 막순이한테 이제 그쵸, 막 그쵸. 네가 장남이니까 이제 나는 끝순이를 찾으러 갈 테니 너는 그 아버지가 그죠? 네. 아버지가 이제 구하러 가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황정민 씨의 아버지가 네. 너가 장남이니까 이 집을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께서 뭐 너가 장남이니까 동생들 잘 보살펴야 돼 이런 얘기 같은 거 많이 하셨다면서 좀 장남으로서 억눌린 그런 세월에 대해서 가끔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꼭 아빠 보는 것 같아서 또 장남 코드가 있네요. 그렇죠. 네. 황정민 씨도 장남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윤재근 감독 영화가 되게 솔직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뭐 대사에서 뭐 아버지 저 이만하면 잘 살았죠 이런 게 예고편에 그쵸. 나오는데 그게 되게 촌스러운데 대놓고 울어라 네. 이런 거죠. 네, 촌스러운데 그런 말들을 실제 아버지들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중년 남성들이 보러 와서는 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저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같이 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시사회장에 갔는데 네. 제 양옆에 다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아 있었거든요. 네. 근데 딱 영화 끝나고 불이 켜지니까 막 오열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관에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엄청 많이 울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 이거는 성공하겠다. 그렇죠. 요즘 확실히 40대 이상 관객을 좀 잡아야지 농론을 할 수 있는 명량 같은 형에서 이순신에 대한 이런 그런 부분들이 40대 이상 관객들을 좀 움직였거든요. 실제로 요즘 40대, 50대가 영화관에 많이 갑니까? 그러니까 안 나오다가 제가 영화 뭐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분들은 1년에 몇 번 영화관을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재밌다 하면 친구들 데리고 쫙 나오니까 명량이나 동창회 하는구나. 여섯 분씩 쫙 앉아 있어요. 한 열을 다 빌려가지고 쫙 앉아 계시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울면 같이 따라 울고. 그렇죠. 최루성 이렇게 약간 전염성 있잖아요. 그렇지. 50대 되면 이게 호르몬이 바뀌기 때문에. 호르몬이요? 바뀌기 때문에. 호르몬 이제 호르몬. 울 수밖에 없어요. 네, 옆에 사람 울면.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약간 이제 제가 좀 짚고 나와야 될 것이, 그러니까 이 윤 감독이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이게 또 이 영화를 본 리뷰 사이에서 나온 얘기긴 한데 이 50년대부터 이 80년대까지 근현대사를 다루는데 이 어목했던 과정이 왜 없느냐,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에 관련된.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사실 그런 좀 대중의 갈증 같은 것을 좀 건드려가지고 좀 천만을 넘었잖아요. 근데 이 윤재근 감독 영화에는 깔끔하게 없습니다. 진짜 믿을 수 없을 만큼 그 좀 힘 어목했던 시대에 관한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건 뭔가 박정희 시대에 대한 잔향, 미화, 뭐 대책 없는 뭐 잔미가 아니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좀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감독 얘기로는 어설프게 다루게 될 것 같았다. 왜냐하면 나는 되게 영화를 만드는 동기가 단순했고 그리고 좀 그냥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한테 좀 드리고 싶은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그런데 당연히 정치적인 문제가 있겠지. 그런데 그걸 좀 고려를 하려면은 덕수를 뭔가 경제적인 문제로 기술자 같은 걸로 월남에 보낼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시위에 합류하게 하거나
아니면 어디 끌려가게 하나 이렇게 했을 텐데 그걸 어설프게 다루면은 안 하니만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아예 그냥 교수를 뺐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오로지 경제 부분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약간 그런 면에 대해서 생각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네. 그게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요즘 그 극장가에 뭐 인터스텔라도 있고 하긴 한데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이 가서 볼 영화가 없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되게 보수적인데 만약에 그게 변호인 정도로만 사회적 문제를 건드렸어도 가서 감동을 크게 많이 못 받고 오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불편하실 수도 네. 있죠. 어리신 분 중에서 일부는. 그래서 뭐 사실 미화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전혀 이제 불편함 안 느끼고 가서 아, 내 시절에 저랬지. 나 진짜 잘 살았다. 이렇게 위로받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영화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그런 관점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아버지 이 영화 개봉하면 이게 17일 날 하는데 그렇죠. 네. 보시라고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어, CJ에서 뭔가 이행자한테 고맙다고 해야겠네요. 티켓이라도 드리고 보러 그랬어요. 유료 관객이 돼야죠. 아빠 돈으로 보시라고. 네. 이 아버지들을 위한 힐링 뭐 영화 네. 뭐 정도 좀 되겠다 그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선 좋은 야, 아버지가 아니신데 잘 아실 수 있을까요? 내가 회사에 쓰는데 혜인이 아버지잖아. 아버지. 아 대부가 대부. 제 잃어버린 아버지. 근데 이 윤정 감독도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영화를 이제 준비한 지 한 10년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 해운대를 개봉하기 아, 전부터. 10년씩이라 됐습니까? 예, 해운대가 2009년 개봉했는데 해운대를 준비하기 훨씬 전부터 준비했던 시나리오였는데 이 시나리오 빌드업만 3년이 걸렸대요. 근데 그 과정이 왜 그러냐면 2004년에 이제 윤정 감독이 큰아들 낳았어요. 아들 낳으니까 아버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버지는 굉장히 무뚝뚝하고 그런 부산 분이었는데 낳고 나니까 책임감, 가장으로서 책임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너무 막 절절하게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썼는데 쓰다 보니까 그 시대의 얘기,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 모든 일을 겪으신 건 아니고 그 실제로 이제 부친, 모친을 하는 덕수랑 영자 캐릭터가 실제 그 윤재영 감독의 부모님 성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진정성 있게 하려면 제대로 다뤄야겠다. 이래 가지고 흥남부도 철수에 보면 사람이 진짜 수만 명이 나와요. 이렇게. 그런 장면들이라든지 그런 걸 실질성 있게 좀 재현을 해야겠다고 욕심이 좀 부렸다. 그래서 좀 재정 예산이 늘어나고 영화 제작 기간이 오래 걸렸다는 얘기를 좀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가진 또 이렇게 정치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윤 감독은 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아직 영화가 개봉 전이다 보니까 좀 영화 시나리오나 줄거리만 보고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개봉 이후에 좀 보고 좀 평가를 해달라는 말씀을 좀 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좀 또 다른 영화 또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리고 이거는 아직 제가 네. 못 봤는데 네. 이제 뭐 상의원하고 기술자들 이거 두 개가 되게 기대를 모으는 영화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약간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그렇죠. 둘 다 크리스마스 네. 이브에 개봉. 이브날. 이브날 제 와이프 생일. 그런 사적인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저. 아니, 그냥 좀 슬쩍. 네.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사실 이거는 네. 못 봐가지고 네. 제가 대충 알았는데 네, 뭐, 상의원은 네. 뭐 조선시대 그 의복 만드는 곳에서 뭐 장인들이 자기의 그런 재능을 가지고 대결을 펼치는 영화라는데 네. 뭐 유명한 분들 다 나오죠. 유연석, 박신혜, 고수, 한석규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한국 영화 중에서는 국제시장 다음으로 제일 이게 백업상 어디예요? 쇼박스. 쇼박스. 네. 아, CJ의 국제시장에 대항하는 그렇죠. 쇼박스의 상의원. 그러니까 뭐 CJ가 국제시장, 유가 빅매치, 쇼박스가 상의원, 롯데가 기술자들 이렇게 빅 네 개가 같이 붙으려고 빅포라고 하죠. 보통 백업사. 네. 이제 빅매치가 망해서 일단 세 개. 빅매치 지금 얼마나 들어갔어요? 빅매치 100만. 100만에서 거의. 아 100만. 아 저 아침에 기사 썼어요. 100만 넘었다고. 2주 만에 100만 넘었다고. 네, 겨우 넘었어요. 네. 망해서 이제 세 개만 붙는 걸로. 세 개로. 네. 이제 이 상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궁중의 그런 의복, 그러니까 왕의 용포 같은 거 만드는 그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얘긴데 이 사극, 이 명량이 또 올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저희가 영화 정리는 좀 하겠지만 올해 영화계의 이슈는 그 뭐야 겨울왕국, 명량, 인터스텔라 이걸로 정리되는 게 아닌가 싶은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그 명량 그 사극의 열풍을 이제 이 겨울에 입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좀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한석규 씨가 약간 좀 30년 베테랑의 그런 그 왕 그 궁중 의복을 만드는 그런 대단사로 나오고 고수 씨가 약간 요즘으로 따지면 약간 앙드레 김처럼 패션 그러니까 막 첨단 유행을 창조하는 이런
디자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궁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이 고수씨가 막 파란을 일으키니까 한석규 씨도 좀 제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박신혜 씨가 이제 왕비, 윤석 씨가 왕인데 그 권력의 그런 암투 속으로 흘려들어가는. 망하겠다 딱 보니까. 차라리 보시기에는 어떤 요소가 망? 일단 캐스팅이 좀 미스터 같습니다. 일단 캐스팅 자체 좀 누구 캐스팅이야? 뭔가 안 맞아 호흡이. 유명한 애들 다 나오는데. 그렇죠? 유명하다고 다 친구 하나 지금, 아, 지금 때리셨어요. 방송 30분 만에 지금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저를 국제시장 책자 마른 걸로 세대를. 아, 이게 지금 정확히 증거를 남기고 있네. 너무 너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캐스팅 미스인 것 같습니다. 네. 한석규 고수 안 맞습니다. 박신혜 유연석 안 맞습니다. 아, 진짜요? 네. 둘이 뭐 케미가 나올 수가 없어. 아, 진짜요? 이거는 뭐 보나마나 망했어. 완전 악담을. 네. 아니 악담이 아니고 정확하다. 근데 나름 또 명량 그래. 흥행 스코어를 좀 비싸게 맞추셨기 때문에. 내가 명량 1800만이라고 그랬거든. 처음부터요? 그래 처음부터 그랬지. 그래, 저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는데 이게 비싸게 가는 거예요. 너무 놀랬습니다. 네. 저는 400만이라고 했어요. 근데 안목이 없는 거야 이게. 아까까지는 영화 전문 기자 대중문화 전문가라고 했으니 안목이 없다고 이제 맹비난하시네. 스코어 맞추기를 제가 또 잘하셨습니까? 1800만. 안목과는 관계없죠. 네. 뭐 갖다 맞추면 되는 거니까. 사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올해 개봉한 영화 수십 편 중에 하나 맞추신 확률로 따지면 46분의 1. 우리 영화 전문 기자이신 우리 네. 이행 기자는 뭐 상위원에 대해서 어,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시사에. 오늘 시사가 있죠. 가세요 네. 오늘. 네, 오늘 아. 시사가 있고 이제 미디어데이도 해요 저녁에. 예, 네, 이제 아. 기자 간담회 이런 데가 있는데 저는 고수 씨가 실제로 보면 그렇게 잘 생겼다는데. 아우 고수 씨. 사실 그게 궁금해서 오늘. 저 고수 씨 한번 꼭 할 얘기 있어요. 할 얘기 있어요. 그만해 그 얘기 하지 마. 아니 저 제가 구력담이에요.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 그 얘기는 이제 한번 들어 더 들으면 백 번이야. 아 무슨, 저는 못 들었는데. 무슨 얘기 아세요? 네. 무슨 얘기 아세요? 박 기자랑 연결된 얘기잖아. 아,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아니요. 그 뭐야? 아 제가 예전에 황금의 제국이라는 그 드라마에 나왔던 고수 씨가 그래가지고 끝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인터뷰하면 이렇게 어디 카페 잡아놓고 한 시간을 주잖아요. 근데 30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막 잘 피치가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그때. 근데 고수 씨가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여기자분들한테는 사진을 같이 찍자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오래 못 나누는데 다음에 진짜 좋은 기회 때 말씀 나누시죠 해가지고 옆에 앉혀서 찍는데 여기자들의 표정이 화를 막 내려고 그러다가 옆에 사진 찍으니까 눈 녹듯이 아, 그렇죠, 그렇죠. 방긋하게 웃더라고요. 저는 남자잖아요. 아, 싫다고. 나는 사진 찍을 시간에 하나도 물어보겠다고 막 그랬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사진 찍었어요. 나왔어요. 일단 뭐 아 그래 고수 찍었다. 그랬는데 사진을 보내줬어요. 거기서 숙소에서. 그랬더니 제가 완전 울릉도 마른 오징어. 그래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그 사진을 보더니 오 이거 왜 이래 이러더니 자기 카스에 올린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은 사진 올렸잖아요. 근데 제 사진은 무자이크를 해가지고 네, 얼마나 오징어 차이가 심하면 불을 왜 껐어. 얼마나 차이가 심하면 남편이지만 이렇게 얼굴을 같이 올릴 수 없다. 그래서 고수 사진만 있고 제 사진은 무자이크 이렇게. 근데 제가 실제로 고수를 만나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언제 만났어요? 박 기자 씨랑 박 기자 한 몇 개월 전에 봤죠. 제가 실제로 보기에는 안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던데. 근데 박 기자 선수도 그렇게 잘생겼다고 칭찬하더라고요. 아 여자들이 보기에 그렇게 오시나? 남신 아니면 남신 그런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다비드상 그리고 이 말을 논리 조리 있게 못하더라고. 아 그렇게 고수 씨를 폄하하시면 아니 뭐 폄하가 아니고 사실인데 뭘 폄하야. 사실 그런 부분은 본인도 뭐 그렇게 빠져나실 수 없잖아요. 저리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악플 달리신지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기자 눈치 빨라서 금방 알 겁니다. 아니 저는 뭐 사실대로 얘기해줘야지. 뭐 니는 뭐 아니, 저는... 니는 뭐 자꾸 다그치지 마시고요. 후배 기자를 자꾸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뭘 기대해. 고수 씨를 만날 날을. 근데 다 얘기해줬잖아. 뭘 기대해. 아니, 제가 실제로 확인해봐야 됩니다. 아 그럼 미저리도 오나요 오늘? 네 오늘. 어 그럼 오늘 저녁에 만나겠네. 그 내가 이게 네. 이거 미생이도 봤잖아요. 요즘 신입 사원들 이게 안 좋아. 아니 신입 사원 아니에요. 이 저 이제 입사 4년 차. 지금 미체 지금 기수가 몇 기수인데 지금 들어온 지 4년 있는 친구한테 신입 사원. 아 대리급이구나. 이런 대리급 안 좋아. 신입 사원들은 지금 막 지금 부서 돌고 있잖아요. 이 차장이 얘기하면 아 수긍을 해야지 말이야. 그거 아니라고 막 자기가 막 빠닥빠닥 만나봐야 된다고 말이야. 시정하겠습니다. 어 자수 좋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수 좋다 말이야. 이 기자가 초반에 이렇게 하고 몇 번 나오면 이제 아마 비슷한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영화 전문 기자를 모시고 영화에 대해서 좀 더 저는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 작품이 좀 있는 게 이제 외화로 약간 넘어가서 호빗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아, 곧 개봉하는 호빗. 네, 호빗도 12월 17일 날, 그러니까 국제시장하고 같은 날
개봉이 잡혀 있는데 이 호빗 같은 경우에는 이 J.R.R. 톨킨 원작의 이제 이 소설인데 사실 반지의 제왕보다는 먼저 출간됐던 소설인데 사실 내용도 좀 작고 약간 어떻게 보면 동화나 우화 같은 얘기인데 이거를 피터 잭슨이 또 3부작으로 늘려놔가지고 결국에는 올해 이제 3편을 마지막으로 개봉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중간계를 소재로 한 6부작 그러니까 2002년부터 시작했죠. 이 반지의 제왕이. 이거 끝입니까 이제? 그렇죠. 네, 네. 더 이상 안 나오죠. 근데 사실 최근 이제 톨킨이 쓴 책이 더 있는데 이게 너무 좀 세계관이 방대하고 해가지고 네. 과연 영화가 될까 좀 의심스럽기 때문에 사실 잭슨이 아마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 이제 좀 그만해라 이제. 진짜 지겹다. 어떻습니까? 호빗이요? 전문기자 입장에서 보면. 저는 되게 재밌었다고 얘기하려고 갖고 왔는데. 두 분 의견 진짜 안 맞아요. 얘기하면 돼. 네, 호빗 저는 엑소더스보다 호빗이 훨씬 재밌었어가지고. 봤습니까? 네 어제 시사회를 했습니다. 선배는 보셨어요? 전 개봉관에 가죠. 너무 재밌더라고요. 한 2시간 반 정도 러닝타임인데 사실 엑소더스 보고 약간 실망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막 빵빵 때려주고 막 다 죽이고 이런 전쟁 영화 이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사실 되게 성경에 기반해서 그걸 보여주는데 애를 썼기 때문에 근데 호빗은 그냥 계속 싸우거든요. 그죠? 영화 내내. 44분 동안 싸운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재밌어요. 이게 군대가 무슨 이 호빗에 5개가 나오죠. 네, 5개가 나와서 뭐 오크랑 뭐 트롤이랑 다 나와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무슨 게임하는 거 같은 거잖아요. 엿보세요. 아니 말씀하는 거 들으시면 네, 네, 그래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그런 리니지 같은 그런 게임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뭔가 대형 스크린으로 게임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구나. 영화 좋은 영화네. 갑자기 재미없다고 끝나낸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좋은 영화를. 전문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이렇게 솔깃하네요. 이 호빗 줄거리를 좀 대충 말씀드리면 이 이제 반지의 제왕에 등장했던 이 프로도의 삼촌이죠. 이 빌보 베긴스라는 인물이 이제 이 드워프들을 따라서 이제 외로운 산이라는 그 에레보르라는 그 옛날 왕국을 찾으러 가는 얘긴데 이 편에 이미 찾았어요. 이제 용이 거기 잠들고 있거든요. 막대한 금은 보화를 용이 이제 감추고 있는데 그 용을 자극해가지고 그 용이 이제 막 성을 빠져나가면서 민간을 공격하는 시점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하고 이제 이 호빗을 보려고 이 편을 다운받아가지고 어제 봤거든요. 근데 항상 느낌이 이 호빗 2편은 약간 막장 드라마 마지막 같아요. 그러니까 용이 날아가서 싹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볼이나 이런 드라마는 일주일만 기다리면 되지만 이 영화는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너무 성질이 나더라고요. 짧게 하라고 지금 자꾸 말씀을 하세요. 영화 혹시 보셨어요? 호빗? 안 봤어. 안 볼 거야. 그래서 어제 봤는데 용이 불 뿜는 걸로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용이 이제 민간을 습격하는 것부터 아마 시작한 사실 외관 재미없더라고 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최근에 가장 이 누리꾼들한테 회자되고 있는 말씀 그 강을 건네지 마. 그 다큐멘터리 요즘 다시 역주행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게 30만 돌파했죠. 네. 대단하다. 그런 영화는 3만 정도만, 그러니까 정도 규모의 영화는 3만 정도 돌파해도 일단 선방했다고 보는데 30만이고 이게 뭐. 200몇만 된 원앙 소리보다 흥행 속도가 빨라서 잘하면 200만을 넘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예측도 나오죠. 그 보셨죠? 네, 저는 두 번 봤습니다. 두 번씩요? 그럼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줄거리 한번 간략하게 좀. 이제 그게 실제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다큐멘터리인데 한 두 분 다 90세가 넘었나요? 그렇죠. 다큐멘터리로 이미 한번 소개됐었죠. 네, 그렇죠. 네. 이제 여튼 90세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76년 동안 인고부부로 살아오는 그 과정을 살고 이제 노년에 함께 즐겁게 살고 있는 과정이 나온 건데 이제 그거는 말해도 되나요? 할아버지 임종은 이미 다 나온 거예요. 이미 뭐 다큐멘터리에 다 나왔잖아요. 네,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이 그 영화에 담겼죠. 그래서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보면서. 전 영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울은 거 같아요. 거의 그 영화가 거의 세수 영화래요. 네, 진짜 화장하고 가시는 눈물로 세수하는 영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절대 화장하고 가면 안 되겠네. 여자분들은 그 파우치를 마스카라. 챙겨서 절대 하면 안 되고. 네, 그렇죠. 팬더가 되시는 그게 제목부터 난 마음에 들더라고. 니마, 네. 니마오.
공모도화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거기에 이제 얽힌 사연이 그 두 분이 사는 집 앞에 좁은 강 같은 게 이렇게 흘러요. 아. 근데 원래 그게 공모도화가를 제목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 제목이 너무 어려워서 그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로 푸른 거죠. 아 그래? 네. 아 역시 나는 감각이 좀 있어. 근데 그게 정말 본인 사랑하시려고 지금 실제로도 그 강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그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이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강을 건너서 밖으로 나갔대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 누가 아프면 응급차가 이 그러니까 구급차가 이 강을 건너서 오겠구나.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 뭐라고 하죠? 상여죠. 네, 상여가 이 강을 건너서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인터뷰할 때 들었고 그걸 제목으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강이라기보다는 좀 개천입니까? 개천과 강의 중간. 네. 저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았어요. 그 강의라기보다는 뭔가 그 인식의 경계인가요? 이렇게 고차원적인 질문을 하시잖아요. 개천인가요? 알잖아. 우리 고차원 질문 못하는 거. 뭐 그런 질문 야매 마구리죠 저희는. 네. 그리고 그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좋아 그 이런 얘기 좀 해줘.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얘기 좋단 말이야. 제 감독님이 이제 시사에 와서 해주신 말씀인데 그 할머니가 그 영화를 실제로 보셨대요. 아. 근데 이제 그 두 분이 워낙 산골에 사니까 영화관 갈 기회가 없어서 이제 살면서 최초로 영화관 와서 본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게 본인 남편의 임종 모습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보고서 영화평으로 한마디 하신 게 아 이걸 내 남편도 같이 봤으면 참 좋아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셨다고. 좀 더 감동적이 찝찔한 얘기 없습니까? 찝찔한 얘기 약했어요 분에. 네? 아 근데 영화 자체가 감동적이다. 이게 나가치고 그러세요. 아니 뭐 뒷얘기 해준다 그러면 좀 강한 뒷얘기 없어요? 네 그런 거 없는데. 뭐야? 뭐 그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 그 할머니 사실은 딴 남친과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얘기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제목이 나는 사실 굉장히 끌렸고 그 제목 때문에 한번 보긴 봐야 되겠다. 근데 사실 비슷한 영화 느낌에 제가 이창재 감독의 이제 영화 목숨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어제 제가 SBS 뉴스토리라는 그 다큐 프로를 봤었는데 거기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냐면 호스피스가 이제 주인공인 영화인데 실제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암 말기 환자분들이 이 호스피스를 받으러 이제 병원에 오시는데 그분들만 모여놓은 그런 병원인데 거기서 이제 본인 동의를 받고 그 암 말기부터 임종까지의 모습을 갖다가 이제 담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니마 그강 건너지 마와 비슷한 그런 해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한 사람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 삶의 의미를 주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그 두 분 같은 경우 이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 연애라든지 두 분의 근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 다가온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병에 의해서 언제 갈지를 정확하게 거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두 달을 못 견디겠구나, 뭐 한 달을 못 가겠구나 알고 있으면 그 과정에서 되게 이제 뭐 절망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굉장히 밝게 그쵸. 여행도 가고 그다음에 평소처럼 얘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또 아빠한테 또 아이들이 추정도 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잔잔하게 그려지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왜곡되지 않게 잔잔하게 잘 그려져서 같이 보다가 그냥 저희 앞으로 또 그냥 영화도 아니고 그냥 프리뷰를 봤는데 그냥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 그런 비슷한 종류가 아닐까. 그러니까 니마는 커플들이 보면 이건 가족 목숨은 가족끼리 보러 그렇죠. 가면 좋은 거의 세수, 영화. 양대 세수 영화입니다. 네. 가면 눈물로 세수를 하게 되시는. 뭐, 네. 난 절대 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 눈물이 좀 많으신 편이잖아요. 그렇죠. 김철. 그거 뭐 한 1분마다 울면 이게 골때리니까 안 되잖아. 이게 사회적 지위도 있고 체면도 있는. 제가 본 이 회사의 2연차의 선배 중에서는 가장 우는 모습을 많이 봤던. 아닐까. 그러니까 웃음도 많으시지만 눈물도 많으신 정도 많고 질투도 많고 예, 그런 식의 우리 김 차장이십니다. 제 아니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눈물이 안 된다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이행 기자가 와서 이제 체험을 하고 있어요. 이런 약간 뜬금없는 멘트들에 대한 약간 어떻게 받아야 될지 약간 당황스러워. 그리고 또 다른 뭐 뒷얘기 없습니까? 뒷얘기요? 아 이거는. 네. 아 근데 준비했는데 재미 없어가지고 아 괜찮아 해봐. 아니 차장님 너무 당시니까 지금 이행기자가 의기소침했잖아요. 아니 이게 둘 다 이제 죽음을 소재로 한 영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뜩이나 이제 무거운 거 안 보는데 목숨 감독님 인터뷰 할 때 네. 들은 얘긴데 이제 이걸 개봉 딱 잡아놓고 아 그래도 틈새 시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감동 주는 걸로 밀고 나가야겠다라고 했는데. 네. 니마가 그 전에 딱 잡힌 거예요. 아 이게 경쟁이 네. 그래서 이제 나도. 아 사람들이 죽음에 관한 거를 두 편이나 볼까 이러면서 엄청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스코어가 좋아서 지금 2만 정도 봤으니까 이 정도면 선방. 2만? 예, 네, 2만 명. 네, 이 정도면은 많이. 굉장하죠. 보죠. 개봉간 숫자라든지 이런 버짓에 비하면. 3만 정도 보면 일단 선방한 거고 3만이면.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아가씨의 선빵이네. 선빵. 뭐 선빵 달리는 거 뭐야 지금. 뭐 일진 출신이야? 아, 지금 진짜. 뭔가 무릎 뜯을 걸 계속 지금. 아 대전 보면서. 대전 출신 일진? 저 아, 대전 아닌데요. 아 대전 아니야? 아니 대전 아니야? 내가 어디 출신인 줄 모르고 지금. 아 논산? 천안. 아 천안. 네. 논산이 왜 아니고. 제가 경산 이름 좋아하실 수 있어요. 대구 분한테 경산이 안 좋잖아요. 뭐.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는데 우리 이제 그 김우빈 씨 나오는 기술자? 김 차장과 같이 사진 찍었던 이전에. 어 거의 뭐 나랑 동급이죠. 아, 남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술자들 뭐 말씀 좀 해주시죠. 엑소더스는 뭐 잠깐 소개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근데 네. 기술자들은 저도 아직 못 봐서 이게 네. 선배는. 저도 뭐 예, 저는 그냥 김우빈 나온다는 거밖에 몰라요. 저도 김우빈 나오는 예. 영화인데 이제 예. 설정이 그 공항에 1200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안 그런 일당들 김우빈이 아. 포함된 일당들이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는 그런 설정이래요. 아. 근데 이게 도둑들 같은 느낌이라고 그쵸, 그쵸. 아이고 보시면 된다고. 안 돼. 때강도 스릴러. 때강도 스릴러죠. 예. 이 설정부터 틀렸어. 이 청호 1500? 네? 1500? 1200억. 1200억. 네. 이 설정부터 틀렸어. 왜요? 인천공항, 얼마가 돼야 됩니까? 그 인천공항 자체가 틀린 거야. 무슨 말이지. 그 딱 보니까 김우빈 때문에 한 300만 들겠다. 그 끝이야 끝.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 고창석도 나오는데. 고창석? 네. 고창석은 티켓파가 없잖아. 5만. 305만. 고창석 양념이니까 5만이지. 305만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막말을. 아, 막말을 이 사람 정확한 거야. 개봉도 안 한 영화를. 그래요. 우리는 냉정하니까. 이 소식을 들은 롯데에서 어떻게 나올지 네, 기대를. 아, 정확해, 내가. 사실 롯데 관계자들이 네. 뭐 이거 듣겠습니까? 사실. 근데 은근히 근데 응윤 선배 그러시더라고요. 영화 관계자들이 좀 듣는데요, 이거를. 그래? 그래서 지금. 일단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지. 아 정말요? 더욱더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지. 305만. 305만 넘겠지. 뭐 조금만 더 하면 한. 310만 원. 아, 이거 뭐 피자 하시나요? 네? 이번에도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아, 롯데한테 내가 피자 살 일이 있어 뭐야? 아니, 그러니까 청취자분들한테 연말이니까. 아, 그래 내가 한번 생각. 피자 이번에 도미노 나온 거 맛있던데. 어, 그래? 사 주시면 안 돼요? 아, 사줘야지. 지금 녹음되고 있어서 지금 이행 기자가 증거를 남기고 있어요. 이렇게 이행 기자 이렇게 우리 회사에서 가장 에이스잖아. 또 가장 예쁘고. 네. 우리 최고미 이행 기자 사줘야죠. 네, 12월 안에 사주시면. 아 그럼요. 아 진짜 전 증인이니까 예, 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행 기자와 시간만 내주신다면. 청취자분들한테 뭔가 좀 해주실 생각 없으신가요? 아 크리스마스 선물로 한번 네. 뭔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을 절묘하게 끊고 안 하시고 그러네요. 중요한 얘기는 안 하시고. 네. 그러면은 그 이행 기자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좀 강추하는 영화가 좀. 아 제가 말 못한 게 있는데. 네.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멜로 영화 한 편 아, 추천해드리려고. 국내 영화인가요? 왜 그게 왜 한대요? 네. 이제 스티븐 호킹 박사라고 되게 유명한 네. 우주 물리학자 그쵸? 이분의 네. 그 생애를 다룬 거래요. 아, 잘 아시겠지만 네. 뭐 이분이 루게릭병으로 몸을 거의 못 쓰고 그쵸? 말도 전자 신호에 해가지고 이렇게 전자음으로 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분이 20대 때 병에 걸린 그 순간부터 이제 뭐. 그 제인이라는 그런 짝을 만나서 결혼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또 어떻게 병을 이겨가는지 뭐 이런 걸 그린 영화인데 네. 이게 뷰티풀 마인드 맞나요? 그쵸? 그거랑 네. 되게 비슷하다고 아.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보다도 좀 이제 좀 인간 승리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뭐 또 멜로 영화니까 커플들이 또 보러 가는 스티븐 호킹 역은 누가 하나요 그러면? 스티븐 호킹 제가 이름을 찾아왔는데 네. 제가 별로 안 유명한 네.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해요. 아, 루게릭병 연기가 힘들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막 틀리고 있는 김명민이겠지 그러면. 아 에디 김명민이 왜 거기서 합니까? 아 김명민 네. 아, 에디 레드메인이라는 사람이 어, 했는데 아 네. 이것도 후일담을 찾아왔는데 네. 네. 이 영화를 스티븐 호킹이 봤대요. 아 실제로요? 네 어, 실제로 그 루게릭병 연기하는 배우한테 가서 이제 자기의 뭐 표정이나 이런 디테일 같은 걸 얘기해주고 뭐 또 자기가 실제 쓰는 그런 전자음 장치를 하나 기증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네.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자기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이제 와가지고 소감을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이게 네. 최근에 본 것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아, 누가 내 영화를 이렇게 다큐멘터리 만들어주면 나도 보고 감동 받았다 그랬는데 잘못 만들었다 그러나? 차장 영화 누가 만듭니까? 차장 영화를 누가 만들어요? 저는 뭐 한 20년 후에 누군가 만들지 않겠습니까? 차장 영화가 만약 전기가 영화가 되면 장르는 뭘까요? 장르는 그거죠. 호러. 선배가 나타나면 애들 다 피하고. 아니요, 저는 잔잔한 영화. 직장 스릴러. 직장 스릴러. 김 차장이 출근했다. 다시는 혜인이 모시지 마.
오늘로 스쿼트야. 이래서 내보니까 이랬어. 이게 김 차장이 저번 주부터 계속 뭔가 이 제3의 멤버 면접을 보시는 느낌으로 계속 내 마음에 안 들어 나오지 마 이렇게 막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또 박 기자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네. 그럴수록 뭔가 이 프로그램의 질이 하락하는 이런 약간 부작용이 생기고 말을 좀 말씀을 좀 적당히 하시면 굉장히 좋았는데 말씀 많이 하시니까 흐름 많이 끊기고 뭐 그런. 남은 시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거의 끝난 것 같은데. 거의 끝났는데. 네. 이 기자 굉장히 눈치 빠르고요. 네. 그러면 차장님께서는 지금 오늘 소개한 영화가 많았잖아요. 네. 혹시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영화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영화는 네. 저는 니마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니마. 아. 세수 한번 하러 가실. 네, 그래 되겠습니다. 아, 저기 와, 그 요즘 사모님하고 가셔야죠. 사모님하고. 그 못 알아들 텐데. 설명해 주세요. Hey, hey, it's me. She's grandmother. Grandfather 이렇게 소개해 주시. 그 눈물이 많아서 내가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 무슨 일이야? 어떡하지? 혼자 보시겠네요, 그러면? 혼자 어떻게 봅니까? 그럼 누구랑? 안 봐야지. 아, 근데 그거 진짜 좋은 영화인데. 그럼 같이 봐야 되겠습니까? 네. 아니 근데 박가수다 진행자로서 뭔가 책임을 주셔야죠. 아, 본이 본다 그럼 봐야죠. 봐야죠. 네.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영화장 어디서 합니까 그거? CGV에. CGV 다 합니까? 네, 네, 많이 걸려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영어 자막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네, 영어 자막 그냥 사모님이 그냥 그림만 보는 느낌만 거지. 느낌만 아시죠? 아, 네, 그렇죠? 네, 뭐 별로 아, 사전에 설명을 좀 많이 해주세요, 이 영화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두 분이서 연애하는 얘기. 아, 그 우리 집 그 장인어른도 지금 나이 많으신데 그거 보면 안 되겠다, 사실은. 아, 큰일 났다. 아. 눈물도 많이 흘릴 것 같은데. 아, 일단 울러가는 거죠, 뭐. 그 12월 말일 날. 저희 말일쯤에 미국 가는데 그 가서 막 그 생활하면서 막 울고 이러면 아 근데 사실 이런 영화들이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그 소중한 인연들에 그렇습니다. 대한 얘기를 다시 되새겨 주는 맞아 그죠. 그러니까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정말 삶의 소중함이라든지 옆에 있는 사람 이 인연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울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잘해 주시라고요. 네. 아니 같은 이렇게 네. 말을 하는데 니는 참 언어가 고급스럽다. 전 반마구리거든요. 반야네. 너희들은 진짜 고급스러운 언어를 쓰는구나. 요즘 기자 되기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행 기자 모시고 굉장히 또 고품격 네. 또 영화 내용이 굉장히 풍성해졌습니다. 네, 풍성해지고 네. 뭔가 박하수다의 정체성을 찾았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전에 절대 볼 수 없었던 박 기자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앞으로 이제 이영 선배의 작품이에요. 이영 기자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죠. 지금 내가 은근 선배가 그 듣고 있다는 가정하에 박 기자가, 네. 영화를 넘겨주기 전에 그 전부터 네. 드라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네. 제가 이 보석 같은 존재를 알아봤습니다. 제가 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럼 그 대중문화부의 보석 같은 존재다. 어? 보석. 보석 같은 존재다.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 크리스탈 러버슨다. 다이아몬드. 그렇게 생각했죠. 그랬죠? 제가? 네네. 근데 왜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 나와야죠. 말이 거의 한 시간 안에 12번도 바뀌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일단 이행 기자 오늘 그 박하수다 이렇게 한 시간 정도 녹음을 네. 해봤는데 어땠나요? 그래 첫 소감은 요즘 어땠습니까? 너무 들이대지 마세요. 제 소감은 너무 슬로하니까요. 제가 생각한 말이 있습니다. 연애는 인하수다. 이제 제가 보는 걸로. 지금 고정을 선포했어요 지금. 고정을 하겠다. 인하수다. 인하하면 유인하. 아, 유인하. 제동기.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인하수다 좋다. 아, 이제 SBS 피노키오에도 인하가 나오는데. 최인하가 나오는데 깜짝 놨어요 저는. 그럼 나는 빠지는 거야? 왜요? 나는 아니, 계속 아니 그거 가셔야죠. 거기 막 뭐 낚시 TV인가 거기. 아, 뭐야? 팟캐스트 한다면서요. 네. 영원하를 보내 주시고 제가 그 여성 MC 2인의 대세로 가는 오늘 첫 방송이지만 네. 제가 보기엔 박 기자의 이미지를 영향을 다 주었다. 저는 그렇게 논평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기대가 큽니다. 어떻게 감동하시려고 지금 지르고 보시네. 아, 그래서 얼마 전에 저기 이제 방송국 상무하고 밥을 먹었는데 다시는 오지 마 이러면서 또 면전을 내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렇게 모질지도 않은 분이 모진 행동을 하실까. 혜인이를 네,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 그때까지는 출연한다는 거 전혀 모르시지 않았어요? 예, 이제 감이 왔습니다. 이게 역추적해 보면 거의 말에 이런 뭔가 얼기설기 이게 다 거의 인터스텔라급으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오늘 진짜 오랜만에 진짜 이렇게 전문적인 영향을 놓고 네.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무튼 이 기자가 또 아무래도 부서가 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은 그렇게 한데 최대한 또 영화 관련 이슈가 있거나 하면은 이 데스크나 또 본인이 동의를 잘 얻어가지고 네. 사장님 좀 설득해 주세요. 배병국장. 배국장 제 손에 있습니다.
제가 다 하는 대로 다 하기 때문에 됐습니다. 어 진짜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차장의 좀 사내 조율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그게 제 장기지 않습니까? 아 진짜요? 그럼요. 사내 분란을 좀 일으키시는 정리가 네. 안 되는 우리 앞으로 이제 연애는 이나수다. 네. 연애는 이나수다. 어 이게 어 예, 뭔가 재래교체 분위기로 가는 연애는 이나수다로 이제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네. 네, 올해 클로징 해주시죠. 예, 오늘 저녁에 다시 또 눈비 춥답니다. 오늘 상의원 미디어데이 있는 고수보러 가는 날이죠. 예, 우리 연애는 이나수다는 매주 금요일 제목을 업데이트 됩니다. 금요일을 기다려주십시오. 오늘 연예인 인사수다 이예인 기자를 모시고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나야 참 이나가 있고 이나야.